아직은 날씨가 추운가 봅니다. 왜냐면 목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장미도 그렇고요. 얼음땡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새싹은 나오긴 했는데요. 그렇게까지 막 그냥 이렇게 많이 번지거나 아니면은 그 저기 하는 게 없네요. 뭐 성장을 한다 그런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신기한 거죠. 그 겨울을 다 이기고 얘네들이 이렇게 새싹을 이렇게 튀어 준다는 것 자체가 참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이 이렇게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새싹이 날까요? 저는요, 좀 날씨가 좀 풀어지면 여기에다가 알갱이 비료를 좀 줄 생각도 있고, 약간 뭐 상토가 될지 아니면 거름을 약간 줄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판매를 수선화, 왕수선화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튤립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야 여러분, 제가 이 수선화를 이렇게 묻으니까요 이렇게 번지네요. 그래서 좀 매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씌워놨었기 때문에 지금 수선화가 작년보다 우리는 일찍 올라온 거예요. 예전에는요 수선화가요 이거보다 좀 덜 올라왔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이 기쁨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이동을 해볼까요? 지금 판매 동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이 튤립이요. 튤립이, 여러분,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뭐냐면, 투톤으로 된 것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 도매집에 요거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갖고 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튤립을 갖고 온 거예요. 이 튤립은 여러분 뭐냐면 투톤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솔직히요, 다육이가 제일 싸네. 다육이는 가격도 너무 저렴한 거야. 응? 식물 가격이 여러분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어. 저도 예전에 이 바이올렛을요 한 4-5천원 하겠지 그랬는데 지금 소비자가 7천원이에요 제가 그래서 5개만 갖고 와서 3개는 판매를 하고 지금 이렇게 2개 남았는데요. 이렇게 비싸졌더라고요. 그 애니시다도 비싸네. 그래서 아이고야, 우리 다육이보다 아주 그냥 식물들이 더 비싸다고. 자, 이 튤립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투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게 예뻐요. 얘 지금 아직 이렇게 꽃이 안 펴서 그런데 정말 투톤이라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팔리면 저도 그냥 제가 이제 저기 아까 보여드렸던 작은 화단에 이렇게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미리 꽃을 볼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튤립이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 튤립은 가격은 각각 다 4,000원씩이에요. 4,000원씩. 이거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는 썬너버라는 아이입니다. 썬너버. 이뻐요. 이거 되게 이뻐요, 여러분. 썬너버. 그래서 이 튤립을, 이게 좀, 색감이 좀 다른 것보다 틀려갖고, 요거, 한번, 이 구입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썬러버는 가격, 여러분, 4,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아이들이 지금, 얘는 이름표가 없는데요. 얘네들은 다 투톤으로 물들어요, 여러분. 되게 예쁜 종이에요. 얘도 4,000원이에요. 얘는 67번입니다. 어떤 색깔인지는 모르겠는데, 투톤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이름표가 없이 제가 갖고 왔네. 그 다음에, 요거는 52번인데, 요거는 튤립이에요, 튤립. 얘도 투톤이에요, 여러분. 요거. 그 다음에 요것도 튤립인데 얘도 투톤으로 물이 드는데 상당히 이뻐요. 상당히 이뻐요, 여러분. 내가 이거 작년에 이거 너무 이뻐갖고 여러분 마음에 들었던 아이예요. 튤립 가격 4,000원입니다 다 투톤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요거는
아케보노라는 거거든요. 아케보노. 아케보노. 아케보노인데 가격은 여러분, 얘는 4,000원입니다. 얘도 이뻐요. 다 이뻐요, 여러분. 얘는 또 이름도 막 기네. 이름도 길어. 아이고야, 이름 길다. 보세요. 폭시 폭스 트롯이에요. 폭시 폭스 트롯.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꽃피면 환상이에요, 환상. 정말. 이거, 폭시 폭스 트롯. 폭시 폭스, 트롯이에요. 폭시 폭스 트롯은 가격은 여러분, 4,000원. 아유, 모르겠다. 다 비싸. 안 비싼 게 없어. 아이고,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요것도, 요 튤립도, 투톤으로 물드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63번입니다. 63번. 63번. 가격은 4,000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콜럼버스. 얘는 이름이 콜럼버스예요. 콜럼버스. 콜럼버스는 가격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바이킹이네? 얘는 붉게, 아니, 오렌지빛이에요. 바이킹이라는, 튤립이고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것도 투톤으로 물드는 아이고요. 요거는 68번입니다. 68번.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렇게. 튤립들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이즈는 이렇게 됩니다. 사이즈 한번 보세요. 높이. 이런 거는 또 높이도 중요하시니까 높이 한번 보시고. 자, 사이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야, 여러분, 왕수선화도 엄청 비싸대. 이거 왕수선화 비싸가고 내가 두 개만 갖고 와봤어요. 왕수선화가 여러분, 이거는 7,000원이에요. 7,000원. 야도 7,000원, 왕수선화 7,000원. 애니시다도 비싸더라고. 애니시다가 여러분, 이거 조그만한데 이게 9,000원이네. 애니시다 9,000원. 자, 바이올렛 요 색깔 되게 이쁘거든요. 너무 이쁘죠, 여러분. 예쁜데, 예전보다 가격 올랐습니다. 가격 7,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요것도 예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파리가 약간 그 얼룩덜룩한 거는 제가 살균살충제를 쳤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 바이올렛을 키우실 때는 여러분 얘가 곰팡이병이 잘 걸리니까 여러분 여기 밑에다가 마사를 좀 깔아주시고 마사 깔아주시고요. 저면 간수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애들이 잘안 죽어요. 바이올렛은 가격 7,000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뚱맞게 슈퍼바라는 걸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슈퍼바는 여러분 제가 이게 그 공기 정화 식물로서 좋을 것 같아서 슈퍼바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관심 있으시면, 이거는 왜냐면 실내에다 집에다 놓으셔도 되잖아. 요런 것들은 베란다에다가 놓던지 아니면, 저기에다 놓으셔야잖아요. 베란다 아니면, 저기 어디죠, 여러분? 베란다 아니면, 밖에서 키우셔야 되는데, 요렇게 슈퍼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아이는, 실내에서 놓으셔도 되니까, 요런 거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바는 공기 정화식물, 가격은 5,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올리브가 너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올리브. 저 올리브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수영이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 수영이 너무 좋고 사이즈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올리브를 갖고 왔고요. 올리브는 가격 3만 원입니다. 3만 원입니다. 이거 한 3만 5천 원 정도 받아도 되는데 저는 뭐 다육이 전문이니까 그 정도 받아도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는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로 꽂아 드릴까요? 30cm 거의 뭐 위에로 봤을 때는 60cm 가까이 될것 같은데요.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올리브 3만 원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상태가. 이렇게 지금 이쁜 아이들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쪽 아이들은 제가 사이즈를 아직 안 해드렸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진짜 나는 이렇게 농장 사장님들 참 대단한 것 같아. 온도를 올려갖고 이 아이들을 여러분 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내는 거잖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쁜 꽃들 보시고 봄을 맞이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